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저는 오늘부터 그미 동부에 위치해 있는 커네디컷을 시작으로 매사추세츠를 지나서 뉴햄프쇼, 그다음에 보스턴이라는 그큰 도시를 지나서 미 동부 끝에 위치해 있는 메인주까지 올라갈 겁니다. 메인주에서 다시 그 캐나다의 그 동부 끝이죠? 땅끝 마을. 그 대서양 끝인데, 그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에서, 여행을 하면서, 그, 노바스카, 아일랜드로 해서, 몬트리올, 오타와, 토론토, 그 다음에 그, 오타와 주를 거쳐서, 그, 오대호로 유명한 미시간호, 그, 오대호의 그 강을 끼고 나이아가라 폴을 지나서 퀘벡주, 그다음에 서스케치원이라는 주, 그다음에 캘거리를 거쳐서 밴쿠버까지 약어한 2, 3, 20일에서 30일 정도로 지금 겨울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캐나다의 그 대륙 횡단을 하는 곳을 겨울 여행을 좀 자세하게 영상으로 담아서 독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혹시 나중에 캐나다에 겨울 여행을 하시게 되면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는 그 여기가 어디냐면은 미 동북부에 위치해 있는 커네디컷에 있는 캐피털 시리에 있는 하트포드라는 그 다운타운에 왔습니다. 뒤에 보이는 것이 그 커네디컷 캐피털 시리의 하포드의 주청사입니다. 주청사가 그동안 많은 주의 주청사를 보고 왔지만 여기는 유럽에 온 무슨 캐슬 같이 성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 주청사예요. 아주 멋있습니다. 그래서 이 주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 있는 그 유럽풍의 건물들과 주변 환경을 잘 찍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곳은 그 하포드에 있는 커네티컷은 그 한인들이 많이 살아요. 많이 사는데 한 6천 명 정도가 이 근방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, 저, 하트포드는 커네디컷에서서 해서 동부에 위치해 있지만은, 뉴욕과 워싱턴이 가깝고, 그래서 뉴욕 가는데도 뭐한 2시간 정도 오면 내려갈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또 북쪽으로는, 가까운 데가 이제 보스턴. 보스턴까지도 약한 2시간 정도 오면 갑니다. 그 해안에 위치해 있는 거. 그리해서 메인까지 가면은 저 동부의 끝인데, 그리해서 이제 퀘벡으로 해서 저기 캐나다로 해가지고 지부를 갈 건데, 하여튼 여기 아주 아름다운 그어 하포드에 있는 그 건물들과 유럽풍의 그런 풍경을 제가 저이 하포드 커네티컷 주까지 왔어요. 미 동북부에.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저 미국의 그 중서부를 지나서 펜실바니아, 뉴욕, 워싱턴 DC를 지나서 커네티컷까지 왔는데 이 커네티컷의 이 하포드라는 이주 이름 동네 이름이 캐피탈 주청사가 있는 곳입니다. 근데 이저 주청사의 그 하포드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 이름이 그 옛날에 그 초창기에 그 여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을 당시에 그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처음에 여기를 커네티컷에 들어왔다고 합니다. 들어와가지고 그 살고 있음 정착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뉴욕에서 엄청난 건물들의 그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가 났을 당시에 그 보험회사 이름이 하트포드랍니다. 사람 이름인데 하트포드인데 그 보험회사가 그 엄청난 그 화재가 난그 재난을 그 하트포드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다어그 보상을 해줬던 그런 그걸 기념을 해가지고 여기 그 커네티컷의 캐피탈 시리를 하트포드라고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앞에 그
그 하트포드의 그 동상이 앞에 있습니다. 다운 근처에 그 유명한 그 동화죠. 그 아니, 세계적인 여기는 동화 뭐. 톰소의 모험. 톰소의 모험의 그 작가가 살았던 그런 그 그다음에 또 허클벨리? 이 집은 이 작가의 집이야. 허클벨리의 집 살았던 그집 근처에 왔습니다. 그리고 그 앞에는 또 유명한 다른 사람의 집도 이렇게 같이 있네요. 그 톰소의 모임 작가의 집도 가서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. 요금방에 그 동화에 나오는 그 톰소의 모험 그런 그 외에 그 유명한 그 작가들이 여기 저그요 근처에서 많이 살았나 보네요. 그래서 이거 유명한 집들이 동화에 나오는 그런 집같이 그런 집을 잘 지어놓고 이렇게 살았네요. 아, 지금 앞에 보이는 거가 그 작가가 살던 집입니다. 동화 속에 나오는 그집 모양 같이 예쁘게 아주 잘 지어놓고 살았던 그런 그 코네티컷의 집입니다. 여기 하포드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네요. 이 아주 이 지역이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살던 집인데, 여기 커네티컷의 하트포드 유니온 스테이션에 왔습니다. 유니온 스테이션 건물이 하도 멋있어서 여기 왔는데 앞쪽에는 저 그레이하운드 각그 동네를 운반해주는 그런 버스 스테이션도 같이 있고 안쪽에는 그 유니온 스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 유니온 스테이션을 한번 안에 한번 들어서 나오겠습니다. 그 한국에도 그 고속버스 터미널이 그뭐 강북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고 각그 동네마다 각그 지역에 있지만은 미국도 이렇게 장거리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기차로 이동을 하든 버스로 이용을 하든 그 버스 여기는 버스 스테이션이에요. 앞에 있는 거는. 그래서 이게 무슨 뉴욕으로 가든 필라델피아로 가든 뭐 서부를 가든 여기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를 갈아타는 그런 버스 스테이션입니다. 여기 앞에는 버스가 이렇게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래층에는 그 버스 그레이하운드라든가 버스 스테이션의 아웃사이드하고 인사이드에 티켓팅하는 그런 오피스를 찍었고 2층에 올라오니까 이렇게 저 M트랙 유니온 스테이션이 있네요. 제 앞에 지금 기차가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필라델피아 쪽 뉴욕 쪽으로 내려가는 서쪽으로 가는 그런 기차 같은데 지금 출발을 하려고 기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. 여기가 커네티컷 하포드에 있는 유니온 스테이션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. 우리가 뭐 기차로 여행하시든 버스로 여행하시든 아니면 자기 차로 여행하든 미국은 워낙 넓은 곳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. 이곳은 그 커네티컷 하트포드 캐피털 시리의 다운타운에 지금 왔습니다. 다운타운에 왔는데 지금 조금 전에 여기서 한 2,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주청사를 다녀왔어요. 완전 유럽풍의 아주 멋있는 주청사를 봤는데 바로 여기서 2, 3분 거리 전에 그 최초의 주청사 그러니까 올드 스테이트 캐피털 빌딩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.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거가 커네티컷주의 최초의 그 주청사입니다. 주청사를 지금 영상으로 담고 있는데요. 이 주청사가 이전하기까지의 그 사연도
있었다고 합니다. 지금 옛날 그 주청사 근처에 여러 가지 그 빌딩들을 카메라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. 굉장히 그 이 동부의 다운타운은 뉴욕이라든가 워싱턴 DC를 빼놓고는 아주 그 한적하고 조용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안에도 들어가서 이제 일반하게 공개가 되어 있구나. 근데 여기 여인이 뭐 여기서 어떻게 됐다고? 여인이 마녀 사냥식으로 처형을 당한 첫 번째 여인. 아, 이 안에서? 이 장소에서. 그랬어. 마녀 사냥을 당한 여인이 있었대. 첫 번째 교수입니다. 이건 건물이. 뱅크 같은데, 뱅크. 여기 은행. 커네티컷의 하트폴드 다운타운을 마지막으로, 저희는 지금, 보스턴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. 저희는 지금 보스턴으로 커네티컷에서 보스턴으로 가는 중간에 이 숲속에 그 여기 현지인들 사는 집들을 지금 영상으로 담았습니다. 아주 그림 같은 초원에다가 이렇게 숲속에다가 멋있게 집을 지어놓고 사는 동부의 미국인들입니다.